보마 보험쌤 보마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도 네.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맞아요. 그죠? 너무 금방 갔어요. 맞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네. 벌써 이제 딱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네, 두 분 다 요즘에 어떻게 지금 지내세요? 많이 바쁘시죠? 아쉬면서 네? 매일 12시에 집에 갑니다. 매일 네. 지옥을 경험하고 맞아요. 일단 4월달에 여러 이슈가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짬내서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치매보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치매보험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요즘에 또 많은 또 핫 키워드가 그치. 치매보험이거든요. 근데 치매보험 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뭐냐면 치매보험 아니면 장기 요양 보험 그렇죠. 네 아니면은 간병인 지원일단 보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 좀 우리 이제 보모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받을 네. 수 있는 보험인데요. 네. 네.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CDR 척도로 분류를 해서 진단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일단은 사회복지사를 만나야 됩니다. 네. 자, 치매보험은 네네. 의사를 만나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복지사를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급수로 1급부터 5급까지 해서 이제 급수를 받으시면 맞습니다. 네,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간병인 지원보험은 네. 간병인, 내가 뭐 경미하게 사고가 나서 그렇죠. 아파서 또는 네. 중증일 때 네.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치매보험 많은 문의가 오는데 네. 이게 간병인 지원보험인지 아니면 1등급부터 맞아요. 5등급까지 받는 장기요양 보험인지 아니면 진짜 치매 보험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역시 우리 부모님께서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일단은 SNS나 카페 블로그에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네.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못 받는다고 왜,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죠? 우리 보험사님? 보험료도 많이 비싸고요. 특히나 네. CDR 척도 3점 이후부터는 보장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네. 치매 유병자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2017년도에는 70만이 넘게요. 2050년 정도가 되면은 네. 303만 명으로 네, 4배가 넘게 증대할 예상이고요. 네네. 현재 지금 2050년에 노인 인구의 16.1%가 네네. 치매 환자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10분 중에 2명 정도는 네. 치매 환자가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2050년이 되면 네. 저희도 예,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 없으세요? 제 주변에 몇 명 있어요. 주변에 없어요? 네. 가족력도. 가족력 네네, 그렇죠. 저는 사실 가족력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가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네. 알츠하이머셨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저 이모 같은 경우에도 네네. 파킨슨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저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희 이모가 나이가 많지도 않으시거든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요즘에는 50대들이 그렇게 치매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고도도 많이 쳐야 되겠네요. 고도도 치면 치매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장난 없어. 네. 그거 솔직히 주변에 이제 치매 환자분이 있으면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정말로요. 맞아요. 저도 이제 치매 보험 문의가 오면 대부분 가족력 있던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치매 때문에 뭐 경제적 손실 아니면 내가 옆에서 간병을 좀 해줘야 되니까 이런 스트레스 맞아요. 수면 부족 맞아요. 정말 고통이 있어서 치매 보험 정말 그분들 많이 가입하시거든요. 맞아요. 왜 절실한 수면 부족 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면 부족이요? 하루에 4시간밖에 이거 고도 많이 치는데요 이거 실제로 몰라요. 아니 컸다도 괜찮고 자 그러면은 치매 보험 되게 많잖아요 지금 상품이. 네, 맞아요. 그 우리 부모님께서 네. 상품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또 저예요? 네. 그럼요. 오늘 맹활약 하는 거야? 네. 일단 이제 치매 보험은 통상적으로 웬만한 네. 보험사들이 다 이제 CDR 척도에 의해서 그렇죠. 경도, 중증도, 네. 중증, 치매 네. 진단 시에 진단금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네. 근데 고객님들이 또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러면 네. 경도는 어느 정도고 네. 중증도는 어느 정도고 그쵸. 중증은 어느 정도고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네. 명확하게 구별이 안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정도로만 좀 얘기를 드려보면 경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억장애가 살짝 옵니다. 대신 정상활동은 가능하고 네네. 기억장애가 조금 있고요. 이제 중등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이 조금 상실돼요. 그렇죠. 이제 일상생활이 조금 이제 불편한 정도가 되고요. 맞습니다.
이제 중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에 대한 이제 구별 정도만 할 뿐이고 대소변을 이제 똥을 좀 못 가린다고 하죠. 똥하면요? 네. 지정 차이겠네요. 네네. 아예 이제 힘들어서 대부분 집에서 생활은 전혀 되지 않고 네네. 시설이나 이제 병원 쪽으로 가셔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된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진단금을 네네. 받으실 수 있는 게 네네. 웬만한 지금 치매 보험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네네. 우리 보험사님. 그러면은 상품 구조에 대해서 방금 전에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점을 좀 고려해서 좀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는. 네. 그런데 네. CDR 척도 1점부터 5점까지 보통은 진단비를 받게 되는 게 손해보험사의 상품이고요. 네. 그리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생활자금을 그렇죠. 내가 사망을 할 때까지 그렇게 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점부터 진단비가 아주 큰 회사보다는 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1, 2점 그렇죠. 경증이나 그렇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경증일 때 아무래도 좀 네.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회사를 네.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 지금 시중에서는 경증일 때는 뭐 1,000만 원 네. 진단비 나오고 60대 전후로 해서 그렇죠. 3점부터는 뭐 3,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아주 중증일 3점. 때는 그렇죠. 네. 중증일 때는 뭐 거의 뭐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에 사실은 너무 금액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예, 1, 2점일 때 많이 나오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호불호가 갈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진단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네. 어떤 분은 생활자금. 왜냐하면 치매 한번 걸리면 평균 수명이 한 12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진단금 받으면 또 딴 데 쓰게 되잖아요. 그것보다 맞아요. 매월 뭐 30만 원, 100만 원 이게 받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치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한 번에 수술해서 딱 낫는 병이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제 생각에는 진단금을 많이 그렇죠. 받아가시는 것보다 그렇죠. 네, 쭉 두고두고 생활비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럼 요즘에 우리 L생명이죠? 네. 네, 전업단 땡땡보험 네. 핫하게 지금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예, 상품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보험쌤님께서 네. 알려주시죠. 네. 드디어 알려주시죠. 네. 그럼요. 네. 아무래도 정말 과거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 보통 치매 보험이 CDR 이 점수를 받아야지만 보장이 됐다면 네, 맞아요. L생명의 이 과거에 없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네네. CDR 점수가 아니라 진단서에 치매 물류 코드만 받아도 네, 매월, 진짜요? 네, 매월 생활자금을 지금 받으실 네.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좋고요. 네네. 특히나 뭐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집에 계셔도 재활센터나 유양원, 요양병원 이런 곳에 모두 다 가셔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품은 제가 몇 달 전에도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일단 9억. 네. 9억까지만 판매가 되고 종료가 될 예정이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 손해율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얼마 나왔대요? 8억까지 가입했대요, 지금 현재. 1억밖에 안 남았어요. 예, 딱 1억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예. 네. 제가 인맥이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L생명 지원님께서 지금 딱 1억 남았는데 이번 달 말, 3월 말 아니면 4월 초에 이제 마감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좋은 상품 빨리 끝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1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1억은 어떡하죠? 다 여러분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1억을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얼른 연락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상품의 정말 장점은 네. 아까 전에 우리 보험사님께서도 설명해 줬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못 가잖아요. 꺼려하고 또 거기서도 코로나 많이 걸리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런데 재가센터 맞아요. 내가 말 그대로 네. 진짜 집에 있는데 요양보호사를 불렀어요. 네. 요양보호사 눈빛 아니 얼굴 한 번만 봐도 30만 원 나오는 구조도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다른 데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 매월 평생 네. 보장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니다 할지라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해도 하루에 10,000원 혹은 20,000원. 근데 이게 좋은 네. 게 중증일 때만 이런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간증일 네. 때도 제가 그냥 나가는 그렇죠. 코드만 네. 받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고로 얘기 드리면 이제 F 코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네네. F00, 01, 네네. 02, 네네. 03, 네네. 04. 어. 그다음에 G80 아니고 G30. 어, 네. G80 지네시스 같은데. 네. 네. G30 코드, 알츠하이머 코드를 받으셔도 네네. 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받기 훨씬 더 전에 있던 이제 치매 보험보다 그렇죠. 받기 쉽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품의 장점 뭐냐면 L생명 또 보험금 지급이 깔끔히 잘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상품은 진단서에 이 F 코드만 받아도 네. 바로 생활자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진단 받고 한 3개월 정도는 네, 맞아요. 예, 관찰을 한다는 거죠. 네, 경과 기간을.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금 지급도 애들면 네. 깔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천을 과감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